영화 친구를 보다 보면은 그 누구죠? 김우빈이 그런 말을 하죠. 아씨, 나는 왜 빨리 어른이 안 되지? 아, 나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데.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줬으면은 내가 이렇게 안 됐을 거다라는 말을, 그런 게 대사가 생각이 나긴 해요. 구역이 한 3년 이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유치원생입니다. 유치원생. 그 정도의 이제 그 어린 애다라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레슨을 안 받았다. 레슨 안 받았는데도 운동신경도 없어. 그러면 열등생.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병설 유치원에 들어갔어. 그럼 이제 거기 초등학교 5, 6학년 형들 막 뛰어놀잖아요. 그러면은 공차고 그러면은, 아, 저 형들 공 빵빵 차네? 나도 가서 같이 놀아야지. 그래서 공을 뻥 차고 같이 놀아. 근데 이 유치원 다니는 애는 공을 차도 멀리 안 가. 아이씨, 나는 안 가지. 아, 나도 공 저렇게 멀리 가고 싶어. 멀리 차고 싶은데? 나도 공잘 차고 싶은데? 안 됩니다. 왜안 되는지 아시잖아요, 다. 왜안 됩니까? 아직 애들이니까. 골프 구력 1, 2년 됐는데 나는 막 저기 싱글 치는 사람들, 나는 80개를 치고 싶어. 85개를 치고 싶어. 내 목표는 그렇게 돼. 근데 스윙을 하면은, 와, 씨, 와, 나는 왜안 되는 거야. 나는 안 되는 거야. 막 드라이버 쪼르마. 우리 형들처럼 공 빵빵 치는 그 형들처럼 나도 치고 싶은데, 나는 왜안 갈까? 나도 저렇게 치고 싶은데, 나는 왜 치면은 왜 공이 여기서, 왜 요것밖에 안 가지? 이렇게 분명히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거 알잖아. 왜냐면 어리니까. 배워야지. 시간이 약이지. 그래서 연습장 프로님들이, 자, 배울 때, 자, 여기서 요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그냥 많이, 공 많이 쳐보게 냅두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도 있어요. 약간 왼쪽인데 잘 맞았네. 그 분들이 구력이 어느 정도 되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내가 연습장을 많이 다녀서, 아, 내가 몸으로 터득을 해서, 난, 아, 드라이버는 여기서 뭐 이렇게 쳐야 공이 똑바로 멀리 가는구나. 이렇게 스윙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연습을 해서 몸소 느는 부분도 그게 많아요. 그런데 비기너들이 그거 보고선, 아, 씨, 나도 빵빵 치고 싶다. 막, 이거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프로님들이 이런 병설 유치원 다니는 이런 회원들을 알려줄 때 어떻게 알려줍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그대로 하세요. 이게 그러면은 막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아, 난 무슨 사부님, 저를 사부로 제자로 받아주세요라고 하면, 스승은 응, 가서 물 떠와. 몇년 동안 막 물만 떠오는 것만 시켜. 그거 막 지게 주고 맨날 물만 떠오다가, 나중에는 왜 이거를 시켰는지 나중에 돼서 알게 된단 말이야. 이거 내가 이거를 하니까 내가 체력이 좋아졌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냅두는 거예요. 많이 쳐봐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연습장을 안 가잖아요. 그러면 잘칠 수가 없습니다. 연습장을 안 가도 잘 치는 사람이 몇안 되죠. 나도 빨리 어른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막 이렇게 되는 이런 몇년안 되신 분들도 연습장 매일 다니고 계속 하다 보면은 되는데, 잘 치게 되는데, 조건이 있죠. 제대로 된 연습 방법. 그립을 제대로 잡고, 어드레스 잘 쓰고,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를 배우고 나서, 그거를 연습하는 게 베스트죠. 연습장을 다녀야 돼요.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또, 골프를 즐기기 위해서, 내가 이제 잘 해야 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골프를 치기 위한 돈, 골프를 치기 위한 시간, 그거를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 이세 가지가 일단 필요한 거고. 그 전에 스크린 골프도 있고, 뭐, 연습장에서 연습도 해야 되고,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더 들어가죠. 그런데 이거를 내가 혼자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는 거, 한계가. 뭘 어떻게, 뭘 알아야 연습을 하지? 대충 그립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선, 자, 야구 배트 잡듯이 자꾸 쳐. 이렇게 자꾸 쳐. 쳐봐. 가요, 이것도. 안 가지 않아. 잘 갔어. 죽었어. 자, 이렇게 자꾸 칠 거예요.
이것도 그래도 한 120은 나갔겠다. 자, 연습장 왔어. 이렇게 쳐. 발도 그냥 이렇게 쳐. 이렇게. 자, 드라이버. 남들 이걸로 치니까 나도 이렇게 치는 거야. 지금 내가 이제 골프 처음 배우는 사람이야. 어우, 잘 쳤어. 잘 쳤어. 아, 이제 굴러갔네. 이렇게 연습을 한다 쳐봐요. 남들이 이걸 봐봐.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 그건 아니잖아. 그런데, 뭐, 내일 아니니까 그냥 냅두는 거죠. 어떻게 할거 없어. 근데 이런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치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다. 2년을 했다. 1년을 했다. 어쩌저쩌 해가지고 어쩌다가 한 89개 쳤어. 그러면, 야, 내가 레슨도 안 받고, 난 연습장도 안 다니는데, 야, 내가 필드에 그거 89개 쳤어. 야, 독학해도 돼. 하자. 해봐. 어떤 날은 120개도 치고, 어떤 날은 또 90개도 치고, 어떤 날은 또안 되면 130개도 치고,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이런 게 이제 문제죠. 어른 사람이 되기 전에 연습장을 열심히 다니고, 레슨을 받으면서 연습을 하면요, 많이 좋아집니다. 무슨 성장 호르몬 같은 거, 빵! 맞아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돼 있고, 또한 일주일 지났는데, 갑자기 3학년 돼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제대로만 배우면요, 레슨 받아도 안 돼. 이렇게 해도 안 돼. 안 돼. 다안 돼. 야, 씨, 내가 뭐가 잘못됐지? 그래도 레슨을 계속 받아. 그러다 보면은, 이 모든 게 하나하나가 퍼즐이 딱 맞춰지는 순간, 갑자기 고3이 딱될수 있어요. 수능 보고 대학 가는 거지. 그게 골프는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제대로 배우면 되니까. 저도 이렇게 뭐 이분 저분 알려줘 보고 또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알려주시는 분이 잘못 알려줬을 때도 잘못 알려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배우는 사람이 배울 자세가 안돼 있다라는 거를 느낀 것도 있고요. 이 사람이 진짜 배우고 싶은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를 느낄 그런 걸 느낄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느낍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빨리 실력이 늘고 싶고 라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기다려주지를 못합니다. 7층에 살고 싶어. 건물을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건물 짓는 사람한테 나다 필요 없으니까 나는 7층에 살고 싶으니까 1, 2, 3, 4, 5, 6층 필요 없고 7층만 지어. 난 7층만 살 거라니까 7층만 지어. 1, 2, 3, 4, 5, 6층은 짓지 말고 7층만 지어. 내가 실력이 없고 아직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나는 잘 치고 싶어요. 자기가 마음가짐이 안 바뀌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시는 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고요. 제가 연습장을 가라, 연습을 해라, 배워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연습장에 프로가 잘안 가르쳐줘요.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들었을 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 사람이 연습을 제대로 안한 겁니다. 아닌데? 나 연습 잘했는데? 네가 뭐 알아? 네가 봤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정 짓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내가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질문할 게 생깁니다. 내가 프로한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시키는 대로만 계속하고 왜 이렇게 치고 또 이렇게 치고 아 좋아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계속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아난 잘하고 있나 보다라고 해서 계속 그것만 하잖아요. 프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저 사람이 지금 내가 알려준 거를 아직도 연습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연습을 많이 했어. 똑딱이를 여기서 하나 둘 치는 것만 계속 했어. 하나 둘 이렇게 치는 거를 계속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연습을 했다 쳐. 그런데 계속 이것만 연습해. 그러니까 하다가 보면은 프로가 그거를 보고 아, 이 사람이 이제 잘하네. 그럼 다음 단계를 한번 시켜볼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 회원이 자, 저 한번 봐주세요. 여기서 저 이렇게 저는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여기서 좀 더 거리 보내려면 좀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여기서 같이 이렇게 잘해 이거를 그러면 잘하네 뭐 다른 거 알려줘도 되네 그럼 여기서 손으로 잡아서 이만큼 같이 올리세요 이만큼 돌리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자 내려서 치세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서 이렇게 쳤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해서 그러면은 다시 내가 여기서 똑딱이를 이렇게 하던 똑딱이를 갑자기 아이고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는 똑딱이를 이제 이걸 하게 시작하죠 이게 연습을 하면요 질문하게 생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이 프로님들이나 이분들은 워낙 그거를 막 수백 수천 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레슨을 그래서 아 요 정도 이거를 시키는데 아 이 사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질문을 하면 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연습을 했구나 아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왔구나 라는 거를 느껴요 알아요 그 말만 듣고 나서 그러면 그거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여기서 탑볼을 틱틱 치고 지금도 공 안 맞잖아. 또 안 맞았네? 안 맞았네? 이렇게 한 두 달 뭐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두 달을 이렇게 해봐. 그 사람 계속 이러고 있어. 그러면 다음 거를 알려줄래도 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거는. 그 사람이 여기서 쭉쭉 펴서 이렇게 칠 수 있는 이거를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연습을 안 하면 잘 칠 수 없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으면 잘 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저도 그걸 느껴요. 유튜브에 댓글에 이렇게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아요.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진짜 이 사람이 연습을 했고 아니면 이거를 기존에 해봤던 사람이었다라는 사람들이 글을 쓰잖아요. 댓글을 쓰면은 압니다. 아, 이 사람은 제대로 하고 있었네. 이 사람도 나랑 같은 방법이었네. 아니면 전에는 못했던 거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라고 하는 거를 서술을 했을 때 그거를 보면 느낍니다. 제대로 하고 있다 아니다라는 거를.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른 이상한 말을 막 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 아직 덜 됐구나. 아직 이 사람은 이걸 모르는구나. 그게 대표적인 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이크백을 쭉 해갖고 여기서 팔만 내려갖고 치세요라고 하면은 아이씨 야 그 팔 스윙이잖아 몸통 스윙 해야지 그 몸통 스윙 아니야 그럼 팔 스윙이야 몸통 스윙을 해야지 그거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딱 그렇게 딱 보면은 어떠냐면 아 이 사람도 아직 멀었구나 이 사람도 뭐 필드 가면 한 95개, 97개 정도 치겠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듭니다. 실수 아니더라도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이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렇게 쳐도 필드 가도 잘 치는데 그러면은 저랑 안 맞는 거예요. 스윙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은 저를 영상을 보시면 안 되고 안 맞으니까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서로 얘기를 해봤자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이렇게 뭐 어쨌네 저쨌네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바로 블랙 걸어버려요.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런 분은 저한테 댓글을 써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기는 글을 쓴다고 써서 엔터를 쳐도 자기는 보여도요. 남들한테는 안 보여요. 제가 블랙을 걸면은. 그러면 내가 글을 신나게 쓰고 써서 나한테는 보이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인단 말이야? 그거를 내가 블랙을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로그아웃을 해요. 그리고 그 영상을 내가 로그인 상태가 아닌 로그아웃 상태로 해서 그거를 한번 다 들어가서 보세요. 보이나.
그렇게 해서 제가 블랙을 걸어놓은 분들이 몇명 정도 될까요? 한 2,000명은 되겠죠. 이거를 제가 지금 영상을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골프 처음 칠 때, 맨 앞에 얘기했던 어른 사람이 나한테 제대로 알려줬으면, 올바른 길을 갈수 있게 충고를 해줬으면, 내가 지금보다 더잘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태까지 이게 이렇게 지금 커진 거고,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떤 특정 몇 명의 때문에 이게 이렇게 바뀌고 바뀌고 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제 주관대로 그냥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나갈 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끼어들어갖고, 야, 너왜 이리 와? 좀 이렇게 바꾸면서 가도 되잖아. 그렇게 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려워집니다, 점점. 이제 골프를 시작을 하고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 어려움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도움 드리는 거를 저한테 와서 배우세요. 뭐, 저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저한테 배우러 올게요. 라고 해서 어디에서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거는 지금 여기 그 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집 앞에 레스장 가라. 여기 올 시간에 공 하나 더 쳐라. 여기 올 기름값으로 레슨비 내고 프로한테 레슨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굳이 저한테 오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집 앞에 연습장, 맨날 연습장 가고 그 프로한테 연습 받으세요. 그리고 프로한테 레슨을 받기 시작을 하면은 제 영상도 보지 마세요. 그냥 그분한테만 배우세요. 그게 본인한테 좋습니다. 얼마 동안, 배울 동안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유튜브 시청, TV 시청하지 말고 그 프로님한테만 배우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이익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12월 달인데, 지금도 엄청 춥거든요. 발이 제일 싫어요. 발하고 코하고 이런데. 그런데 지금 이제 미세먼지도 좀 많아지고 해서 제가 이제 실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때 좋은 환경으로 제가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